수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약해요. 대 박수인심이 이렇게 약해가도 되겠습니까? 발을 구르면서 천장이 날아갈 정도로다가 환호성을 질러가면서 다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배우 협회장 김수영입니다. 와, 이 정도가 돼야지 좀 축사할 만큼 기분이 나지.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돌아가는 삼각지 배우님의 성지 이렇게 삼각지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참 전국에서 오셨는데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시고 또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 대전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 또 바로 이 동네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묵념을 올렸지만 배우님이 참 저 세상으로 가신 지가 벌써 53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1971년 11월 7일 배우님께서는 참 그 병마와 싸우시다가 마지막을 장식하시고서 지금 현재는 경기도 장흥에 있는 신세계공원묘원에 누워 계십니다. 11월 7일을 기해서 전국 배우협회도 배우님 산소에 다시 참배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우리가 53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봄에 배우 모창 가요제를 한번 했고요. 또 가을에 9월 21일 다음 달 21일 이 자리에서 배우님 53주기 추모 전국 배우 모창 가요제를 할 예정입니다. 전국에 계신 배우 팬들 또 배우 노래 좀 하시는 분들 나 배우 팬이야 하시는 분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자막으로 글씨를 올려드리겠지만 793-2720으로 전화 걸어가지고 이름 대주시고 또 사는 곳, 또 나이, 또 그 다음에 부를 공목 우리 저 전국배우협회 모창대회는 일절을 다 부릅니다. 가사가 여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노래 부를 수 있는 장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9월 21일 1시 낮 1시부터 시작이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배우 모창 가요제는 여러분께서 그동안 대상을 받지 않은 분은 누구나 다 다시 또 도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13분에게 상장, 트로피, 또 기념 상품, 그 다음에 한국가수협회에서 가수 인증서, 또 한국예술협회 인증서를 드리는 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응모하셔가지고 참 노후에 멋진 상도 받으시고 또 가수 인증서도 받으시고 또 가족들에게 나 이런 정도 가수야 라면서 자랑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해마다 여러 가지 그 행사를 했는데 9월 20일 전후가 아마 추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로원에 이번에도 가서 봉사 공연을 할 예정이고 그때 다시 공지를 드릴 테니까 노래 좀 하시는 분들은 무료 봉사, 재능 봉사 양로원에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월 21일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창대회를 할 거고요. 10월 달에는 또 셋째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야유회를 갈 예정입니다. 벌써 장소를 충남 당진의 외목항이라는 곳을 결정을 해놨는데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노래를 좋아하니까 외목항에 가서도 또 회도 먹고 또 노래도 하고 또 하루를 즐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그때 가서 또 다시 공지사항을 올리도록 하고 12월 달에는 우리가 전북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임원진 새로 선발하고요. 또 유명한 가수분들도 몇 분 초대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멋진 송년회를 할 예정이니까 금년 하반기에 여러분께서는 배우협회에 많이 와서 참여해 주시고요. 또 특히 9월 21일 하는 행사는요. 지금 현재 12분인가 밖에 응모가 안 되어 있습니다. 13분에게 내지 인증서를 드리기도 했는데 12분 그냥 다 드리고는 말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봄의 경우 45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중에서
13분만 입상하시고 나머지는 다시 다음 기회에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 정도 올 것 같습니다. 배운 노래는 사실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구든지 다 부를 수 있는 옥타브가 우리 한국 중장년들의 목소리에 딱 맞는 그런 노래고요. 매혹의 저음 가수라고 그러죠. 또 가요 무대에서 가수들이 아무리 따라해도 우리 배우님처럼 세련되고 묵직하고 또 아름답고 또 음악성이 짙은 그런 목소리는 아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21일 날은요 유명한 작곡자도 오셔가지고 심사를 할 예정이고 또 엄격하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배우협회 많은 시간을 회장으로 있었는데 저는 심사를 안 하고 그냥 주최만 하고 또 일만 하는 그런 회장입니다. 그때 심사위원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좋은 성적을 올리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 이 더운 날씨에 너무 참 감사드리는데 거의 30명 가까이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다 올려드립니다. 아까 어떤 분이 자기가 올린 것도 못 찾아가지고 지난달에 노래한 거를 못 찾아가지고 저보고 찾아달라고 해서 다 찾아드렸습니다. 노래한 거는 제가요 내일이나 모레까지 두 곡이면 두 곡, 세 곡이면 세 곡을 다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그걸 어떻게 찾느냐? 자기 이름을 대고요. 전국 배우 가령 김수영이 저잖아요. 김수영 전국 배우협회 7월 정모 그 돋보기 그 찾는 거에서 구글에서 돋보기를 누르고 김수영 전국 배우협회 7월 정모에서 이렇게 치면 자기 노래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서 보시고 전국 배우협회 영상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순서대로 지금 다 기록하고 있죠. 제가 거기에서 찾으셔가지고 자기의 노래한 것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셔도 됩니다. 또 사실은 6월달하고 7월달에 우리가 이 노래한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기 지금 제가 출력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지난달에 오신 분들은 다시 사진을 찾으셔가지고 사진값 2,000원을 내시고서 4장이든 5장이든 찾아가서 하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제가 좀 중단하겠습니다. 다음 달 모창대회나 사진을 또 다시 찍을 테니까 사실은 요즘에 그 DP점도 없고 사진 가게도 별로 없어가지고 사진 뽑는 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협회 회원들을 위해서 아주 선명하게 아주 또 확실하게 출력을 해가지고 준비해놨으니까 이따 찾아서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모처럼 오셨는데 아까 잠깐 노래하시는 거 봤는데 우선 한 곡씩만 먼저 하겠습니다. 한 곡씩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간 다음에 지금 5시 반이 다 됐는데 6시 10분경 여기서 합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국 배우협회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기 선반이 보이죠? 저 세 개가 딱 써있는데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1층 2층 해서 노래를 부를 겁니다. 단복이 있어요. 또 멋있는 또 반짝이 단복이 있으니까 그걸 입고 오늘 합창곡은 그 이름 배우님의 노래 그 이름 1절 2절 다 부르고 있고 하고요. 당신 1절 2절 다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좀 길지 않을까 했는데 네 곡 아니면 세 곡을 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안동역에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나그네 소원으로 이렇게 네 곡을 할 예정인데 전에는 전번 때처럼 움직이지 말고 빳빳이 서서 노래합시다 했는데 여러분께서 날도 덥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뭐 그냥 빳빳이 서서 노래를 해. 그거보다는 오늘은 좀 자연스럽게 그냥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리듬을 박수를 치는데 그것도 또 잘 안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투덕투덕투덕투덕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튜브 열리면요. 최고 많이 본 상태가 지금 3,000명이 봤습니다. 근데 3,000명이 보는데 전국 배우협회 사람들이 박자도 하나 못 맞춰서 박수를 치는데 툭툭툭툭툭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잘 맞춰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합창을 할 예정이니까 6시 한 10분쯤 할 때까지 우선 한 곡씩 하고요. 저녁 식사하시고요. 또 즐거운 시간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인심!
감사합니다. 제가 7년을 안 받고 박수 인심만 받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노래하는 거 봤는데 사실 유튜브에서 전 세계인이 다 보는데 미국에서 보고 브라질 경포들도 봅니다. 사실 브라질은 에어팬이 있거든요. 근데 노래 부르는 막 이래 잡고 그러면 폼이 안 나요. 여기 와서 노래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시고요. 간주곡 나갈 때 여러분 박수 인심 좀 크게 좀 써주세요. 박수 인심 중간 간주곡 나올 때도 박수 쳐주고요. 끝날 때도 후주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목해 주세요. 기다렸다가 무대 예의가 어떤가 하면요.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요. 보세요. 이렇게 후주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박수가 많이 나오고 또 영상이 멋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노래하면서 땀나더라도 그 땀 닦지 마시고요. 참으시고요. 제발 노래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촬영하는 데 있어서 막 이러면 진짜 보기 싫어요. 그런 줄 아시고 또 요번 노래는 100%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은 저 좀 빼주세요. 라는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시 조금 넘어서 합창을 할 거니까 일단 저녁 잡수시고요. 한 곡, 아까 한 사람은 아직 하지 마시고요. 한 곡 한 바퀴 돌고 합창이 끝난 다음에 또 이제 그때 가서 두 곡씩 또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능하면은 7시 반까지 남으셨다가 자유스럽게 합창하는데 그때 신나는 거예요. 여기서 1절 써가지고 막 댄스도 추고 춤도 추고 막 그냥 돌아가는 삶같이 뭐 이 위대한 장소에 오셔가지고 그냥 그 스트레스까지 다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